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두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제품인데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엑순사에서 나온 시네뷰 나노,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 제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하는 영상을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로 최대 4대까지 무선으로 연결해서 실시간 프리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무선 비디오 송신기입니다. 리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제가 넣어놨고요. 본품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점은 위에 V자로 이렇게 안테나가 있어서 아, 이게 무선 제품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쪽 측면에 보면 전원 버튼, 그리고 그 아래는 배터리를 꽂았을 때 LED로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5V 아웃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측면에는 5V 인단자, 그리고 그 밑에는 HDMI 인포트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4분의 3 나사 홀들이 있어서 이걸 모니터나 이런 데다가 거치할 때 마운트를 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장착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는 너무 잘 아시는 MP-F타입 네, 배터리 요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발열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발열 구멍들이 이렇게 앞뒤로 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 볼 때 엄청나게 그렇게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단 이 밑에도 이렇게 발열 홀들이 있어서 발열에도 꽤 신경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딱 분리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시면 요거, 요게 이제 비디오 송신기고 요건 스마트폰 홀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결합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 요 버튼을 누르면 닫혀요. 이렇게 여신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장착하시고 꾹 눌려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장착이 됩니다. 안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약간 필드 모니터처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쓸 거 아니다, 이거 그냥 무선으로 쓸 거다, 그러면 이거 분리하셔갖고 떼서 이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이거는 카메라에다 장착해 놓으시면 분리해서도 쓰실 수 있는 다용도 목적으로 된 장치입니다. 또 여기 안에 다른 구성품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플레이트가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는 아까 여기 스마트폰 홀더를 뺐잖아요. 여기다가 요거를 장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DJI 로니네스는 없어서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로니네스 짐벌에다가 하단에 부착을 해서 짐벌 운용하실 때 마운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마운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그 짐벌뿐만 아니라 다른 액세서리, 뭐 리그 구성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붙이셔서 이렇게 장착하셔도 됩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하쉬 홀더. 요것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 몇 가지 있는데 만듦새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엑순 시네뷰 나노를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다른 유튜버 분들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본품에 요 마운트 장착을 하시고요. 여기 지금 카메라 보시면 위에 제가 이렇게 콜드슈 네, 이런 거를 리그에 해놨는데요. 여기다가 요거를 먼저 네, 이렇게 장착을 해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배터리 장착을 해줄게요. 네, 이런 모습이 됐죠. 자, 스마트폰 먼저 연결하기 전에 여기 HDMI 케이블 카메라랑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 요건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이 엑순 시네뷰 나노 안에는 HDMI 케이블이 같이 동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HDMI 케이블을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엑순의 정품 케이블인 것 같은데 요거를 수입사에서 같이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 HDMI 케이블도 만듦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선정리는 제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카메라의 HDMI 포트에도 네, 연결을 해줍니다. 네,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장착을 해볼게요. 스마트폰 장착은 홀더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시고 이렇게 딸깍하면은 탁 내려가면서 네, 고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핸드폰 연결해서 이걸 무선으로 받다 보면 핸드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 시네뷰 나노는 어떤 점이 좋냐면, 아까 5V 아웃 단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MP-F 타입의 배터리 전원을 이 핸드폰에다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다? 또 케이블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엑순 C2C 케이블인데, 그래서 이것도 보내주셨는데 이걸로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꽂고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전원 공급까지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그리고 다른 것도 테스트 해보느라고 좀 되게 벌크하게 지금 리그가 되어 있는데, 그냥 만약에 1인 창작자나 이러신 분들은 요거 위에 거 요거 지금 시네뷰 나노만 딱 장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 다 되셨으면 카메라 전원도 켜주시고 이 시네뷰 나노 전원도 켜줍니다. 이거 옆에 전원 버튼 꾹 눌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녹색불이 켜지고 조금 있다가 배터리 잔량 인디케이터가 보이게 되실 겁니다.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와이파이에 가셔가지고 이 액순 시네뷰 나노를 한번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항목이 떠요. 그럼 요거 터치하시면 연결이 되고요. 처음 연결하시는 분은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뜰 겁니다. 근데 비밀번호 제가 알기로 1234567 8로 되어 있거든요. 접속하신 다음에 나중에 비번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앱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액순 C라는 게 앱이 있거든요. 근데 옆에 보시면 액순이라는 앱도 있죠. 근데 요 액순 앱 실행하시면 안 되고 요 액순 C라는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저희 제품은 이 시모 제품이 아니고 시네뷰 제품이니까 시네뷰 가신 다음에 모니터 눌리시면 자, 바로 연결이 됐죠. 아주 손쉽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솔직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한데요. 이 시네뷰 나노 같은 제품이 1인 촬영자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선으로 연결되는 필드 모니터의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저처럼 혼자 유튜버를 찍으시거나 아니면 1인 창작자들은 제가 어떤 피사체를 찍을 경우 아니면 모델을 찍을 경우 이때는 이제 제가 제 카메라를 확인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함께 나오는 모습 아니면은 제가 약간 등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제가 피사체를 찍을 때 오브제를 찍을 때 카메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있는 LCD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필드 모니터를 이용해 가지고 보통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또 필드 모니터의 장점은 뭐냐, 유선으로 HDMI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약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거리가 멀면은 선을 길게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가깝더라도 선이 걸거쳐서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선이 영상에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네뷰 나노를 받기 전에 이미 저는 이런 무선 통수신기 하나 샀었거든요. 이건 액순 시네 아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안테나가 매립되어 있는 이런 제품인데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이렇게 무선 통수신기가 하나 있으면 일단은 무선이라는 장점 때문에 혼자서 촬영하실 때 상당히 편리한 게 많아요. 여기 위에 뭐 예를 들면 저같이 리뷰 많이 하시는 분들이 테이블에 놓고 제 모습을 같이 촬영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시네뷰 나노나 이런 제품에다가 스마트폰 또는 아이패드 연결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장소를 옮겨가면서 확인하면서 촬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요거는 아마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빠르게 아마 이해가 오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이고 이제 빠른 연결인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주로 소니 카메라를 쓰는데 소니 카메라 앱이 그나마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소니 카메라 앱도 좀 단점이 있는 게 생각보다 잘 연결이 잘 끊깁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소니 앱으로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서 촬영하다가 보면은 데이터가 끊겼습니다. 와이파이가 끊겼습니다. 뭐 블루투스 연결이 끊겼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 녹화를 중지하고 다시 촬영하거나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좀 불안정하다, 앱 자체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시네뷰 나노나 아니면 이런 제품들 시네아 이런 제품들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할 때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연결이 되게 빨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니 앱 같은 경우는 카메라 만약에 배터리나 메모리 가려고 카메라 한번 껐다 키면 또다시 블루투스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또다시 앱에 들어가서 연결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카메라 키면 또다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그런데 이 시네뷰 같은 경우는 다시 카메라를 껐다가 배터리를 갈아끼우고 다시 키면 다시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스마트폰을 화면을 끄지 않는 이상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정말 촬영하시다 보면은 어떤 그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게 아마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화질도 훨씬 좋습니다. 소니 번들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촬영하면은 이게 포커스가 맞았나? 약간 이게 어디가 핀이 맞나? 막 이렇게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 시네뷰 나노를 이용하시면 화질도 훨씬 좋기 때문에 포커스 피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다양한 활용성인데요. 첫 번째는 포커스 확인용으로 되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팔로 포커스 여기도 달려져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모습을 촬영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포커스를 제가 맞춰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스마트폰하고 팔로 포커스만 있으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저를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플러라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모니터 달고 옆에 포커스 달아서 포커스만 맞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저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포커스 확인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요즘 촬영 많이 하시죠. 근데 똑같이 만약에 스마트폰에 HDMI 젠더를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으로 HDMI로 이 시네뷰랑 연결을 해서 그냥 스마트폰, 예를 들면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아이폰을 그냥 카메라처럼 활용하시고 다른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프리뷰 모니터로 활용을 하시면 스마트폰 셋업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앱에 있는 렉 버튼을 이용하면 이 화면이 그대로 녹화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여지는 프리뷰 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녹화가 가능한데요. 원래 이런 걸 화면 캡처를 받으려면 고가의 100만 원 넘어가는 뭐 블랙매직 디자인사에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비디오 어시스트라든지 아니면 아토모스사의 닌자 V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저렴하게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시네뷰 나노.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도 됩니다. 이건 근데 제가 알기로 단종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화면 녹화나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아쉬운 점도 물론 있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는데 HDMI 케이블하고 요 파워 케이블은 동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워낙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HDMI 케이블 정도까지는 같이 들어있었으면 어떻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구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이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좀 내구성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무게가 엄청 가볍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신다면 오히려 무게에서 오는 강점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1인 컨텐츠 제작자한테는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네아이2 같은 경우는 HDMI 인단자, 아웃단자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 모바일 기기를 무선으로 4대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HDMI 아웃을 통해 가지고 유선으로 또 필드 모니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거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데 시네뷰 나노는 HDMI 아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외부 모니터는 달 수 없다는 점. 네, 그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시네뷰 나노의 아쉬운 점이 아니라 이 모든 액순 제품들의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여기 스마트폰에서 렉 버튼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렉 버튼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조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끔 가다가 소니 그 번들 랩을 써야 되는 이유는 그 렉 버튼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멀리 있을 때 녹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뛰어와서 녹화하기가 그러니까 그건 좀 단점이에요. 렉 버튼으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다. 그런 게 펌웨어가 된다던가 어플이 업데이트가 된다던가 이러면 정말 완벽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차후에라도 꼭 업데이트가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드웨어적으로 하여튼 그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1인 창작자에게 액순 시네뷰 나노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두서가 좀 없었는데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인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프로덕션 하시는 프로님들도 쓰셔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특히 짐벌 쓰시는 분들 짐벌 운영하실 때는 이런 건 좀 무겁거든요. 무거운데 이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짐벌 운영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필수 아이템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고 저렴하기 때문에 1인 창작자분들 중에서 저랑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